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목사님, 오늘의 주제는 왜 현대교회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성령의 능력이 없는가입니다. 예, 목사님,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 의료 파업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희귀 중증 질환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또 최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밝히길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정신건강에 문제를 안고 있으며 정신질환, 우울증, 스트레스, 불안 증상의 수치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해요. 미국은 성인 5명 중 1명꼴로 우울증 약을 영양제처럼 먹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러한 사태는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비율로 고질병, 불치병, 뇌졸중, 정신질환, 우울증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요. 정말 하나님 믿는 것에 내 인생 다 갈아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행하지만 죽어서 천국 가니까 하고 견디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정신질환에 걸린 교인들이 고쳐달라고 목회자를 찾아가면 말도 안 된다며 병원이나 소개시켜주는 이런 현실을 어느 누구 하나 문제 제기조차 하고 있지 않아요. 병 고치는 방식도 믿음으로 선포하면 된다고 하며 누가 치유받았는지 모르는 집에서 그 순간 치유되었다고 생각하고 집에 가지만 돌아가면 원래대로 되더라 하는 등 확인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치유의 능력이 없어서 누구도 확신 있게 분별할 수 없는 그 현실을 방증하는 것인데요. 최근 크리스천 영성학교에서 이런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치유학교 채널을 유튜브에 런칭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무능력한 크리스천들 정말 괜찮은가요? 무능력한 현대교회에 대한 진단도 같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넌 너무 발표하네.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딱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돌아가신 거고, 또 제자들에게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이 사역을 주문하셔서 제자들이 하는 사역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영혼구원 사역을 하고 초대교회를 세워나갔잖아요. 근데 기이하게도 현대교회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무능하고 무기력한 것을 알았다면 도대체 우리가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서 해결책도 강구하겠는데, 문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사역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초대교회 같은 그런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은사 따위는 필요 없고, 지금은 예배 잘 드리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하면 천국에 하고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아 잘 살 수 있다 라는 말로 영적인 잠을 재우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이 왜 설득력 있게 들리냐면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초대교회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봐도 그런 사역을 하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귀신에 대해서는 믿는 자들에게 귀신들이 왜 들어오냐 절대 그걸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고질병이나 뭐 불치병 이런 병에 대해서는 현대의학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하면서 병원에 보내는 게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냐,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셨고 제자들이 이 사역을 따라 했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귀신이 들리고 귀신 때문에 여러 고질병이나 불치병이 생기고 삶이 다 불행에 빠져서 고통받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냐 하는 것은 결국은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죄가 어디서부터 들어왔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거든요. 죄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죄가 들어왔는데, 문제는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고 남자들은 노동을 통해서 겨우 먹고 살게 되었으며 여자들은 아이를 낳는 고통과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게 되는 이런 관계가 죄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가장 그 치명적인 죄가 바로 사망인데, 이 사망은 두 가지 사망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적인 사망이 있고, 육체적인 사망은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사망이 있죠. 영혼의 사망은 결국 우리가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게 사망이고 이것이 죄 때문에 들어온 건데, 결국 사망에 오는 풍로가 잘 살다가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다가 죽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공로를 말미암아 이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으면, 결국 죄를 짓게 하는 귀신을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죄 때문에 생기는 여러 고질병이나 불치병을 치유해야 되는 거죠. 그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역을 하셨고 제자들도 그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현대교회는 결국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 말로 뭐 영접기도를 하고 뭐 주일성수를 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므로 우리가 회개했잖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과 싸워 이겼잖냐. 이겨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말은 사실은 다 거짓말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날마다 예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해서 회개하는 자에게 죄와 용서함을 받는 거지, 과거의 이례적인 회개로서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까지 자동적으로 회개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제 밥을 먹었으면 오늘은 배고프잖아. 그럼 오늘도 밥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어제 밥 먹은 걸로 오늘도 내일도 안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다고 했지, 회개하지 않는 죄까지 자동적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용서를 받았다면 죄로 인해서 고통받아 살 이유도 없고, 귀신들이 더 이상 괴롭힐 이유도 없고, 우리가 사망의 형벌을 받을 필요 없잖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회개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기도 하기 전과 동일하게 늘 이런 귀신들에 의해서 삶이 도륙당하고 있고 발생되는 이런 질병의 문제에서 아무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회개를 했으면 이 땅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왜 해결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그래요. 그냥 예수님이 싸워 이겼다고 그러면 왜 성경에는 마귀를 대적해라, 우리가 싸울 것은 이 사람이 아니고 악한 영이다라는 얘기를 뭐하러 하겠어요? 마귀들과 날마다 대적해서 싸워 이기라는 말을 할 필요는 없잖아. 이미 싸워 이겼는데 그런 얘기를 뭐하러 성경에 써놓겠어요? 이거는 다 거짓말이죠. 결국은 성경을 성경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의적으로 비틀어서 해석한 신학자들의 이론을 교리로 받아들여서 가리킨 대가가 이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고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고질병 문제에 온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귀신들한테 이렇게 영혼과 삶이 도륙되면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서로 말하자면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그냥 돕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과거나 현재나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계신가요? 고질병과 불치병을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성경에만 나오는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현대교회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차가운 현실을 깨닫고 질병을 기도로 고치는 일은 교회 안팎의 창궐한 가짜 치유 사역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치부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저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고 나서 2000번이 넘는 기적을 체험하였으며, 기도로 고질병과 불치병을 고치고 장애가 회복되는 사역,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사역을 따라서 하고 있어요. 크리스천 영성학교에서 기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기적의 실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기도로 고질병과 불치병이 치유된 113인의 체험담입니다. 목사님, 사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을 거라는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몇 날이 못 돼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귀신을 쫓아내고 병고치는 사역을 계승해 나갔는데, 사실 현대교회에서도 새벽기도, 금요철야, 또 각종 성령 대부흥의 뭐 치유 집회 등으로 기도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또 직분 있으신 분들은 정말 매일같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들의 기도에서는 이렇게 성령의 기적과 이적이 안 일어날까요? 그러면 정말 기도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꼭 집어서 말씀해 주세요. 사도들과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에 들어가시자 다 도망갔잖아요. 그 당시 로마의 그 병정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심지어는 막 죽이고 그래서 두려워서 다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끝이잖아. 어디 가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조용히 다 가버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찾아갔어. 찾아가가지고 불러 모았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성령이 내리라는 기도를 무려 열흘 동안 어떻게 했냐,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성령 임재 사건이 사도행전에 소개하고 있잖아요. 현대교회는 성령이 아니고는 어떻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냐, 이런 말을 근거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 시인했잖아.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고 시인했으니까 성령이 들어오신 거야. 그렇게 얘기해서 성령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 분명히 계시는 거야. 잘 몰라도 활동을 안 하시는 거야. 그러면 사도들과 제자들은 신앙 고백 안 했나? 신앙 고백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안 하고 또 너희들을 성령을 기다리라 왜 했겠어요? 그리고 성령이 누구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들어오세요? 성경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렇게 신명기 4장 29절에 얘기하고 있고, 예레미야에서도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간절히 찾으면 만나리라. 그리고 역대상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감찰하사 자기를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찾아오신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들은 무려 하루 종일 열흘 동안 한때 찾아오셨는데, 아니 근데 이 시대에는 그냥 3분짜리 영접기도만 하면 찾아오신다는 게 그럼 어떻게 성경적이겠어요? 그게 다 말장난이지 않겠어요? 그럼 만약에 오셨다고 그러면 사도들과 제자들 같은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전혀 없어. 그냥 종교행위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시다고 믿으라 하는 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하고 뭐가 달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는 자기 의가 하늘을 찔렀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 독사 새끼들아, 너희들이 두루 다니면서 교인한 사람을 만나면 배나 집자식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진단은 너희들은 귀신의 새끼야, 마귀 새끼야, 너희들이 제자로 삼은 그 백성들은 전부 지울까?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자기의 어떤 신앙행위를 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었지, 자기 의거든요.
현대교회에서도 성령이 계시다고 그러면 성경에 얘기한 대로 성령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승천하시면서 유언처럼 얘기하신 얘기가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게 되는데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자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 성령이 계신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걸 똑같이 해야 되고 제자들이 했던 걸 똑같이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시대에는 전혀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무장죄로 그냥 관념적이고 차별적인 그런 얘기로 그냥 우리 성경 있는 걸로 쳐 그냥 의심하면 안 된다 이런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거를 인정하시겠어요? 믿음이라는 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은사거든요. 지혜나 지식이나 사랑이나 이게 전부 은사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럼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인정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 자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기다시만한 믿음이 있어봐라. 그러면 너 기적이 일어나잖아. 근데 이 시대는 전혀 그런 게 없어. 그러면서도 자기도 성경이 있다고 믿으라게. 그럼 뭐가 잘못됐냐. 결국은 우리도 성경의 위인들처럼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성령을 전심으로 찾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성령이 오신 증거가 성경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런 기도도 안 하지 그런 능력도 나타나지도 않지 그런 건 다 잘못되는 거잖아. 그래서 용서학교는 아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기도해서 성경대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증명한다. 그거를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사회시장 10년 했고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증명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려면 찾아와서 보든가 아니면 유튜브 동영상으로 5천 개 가까운 동영상으로 올리고 칼럼도 5천 개가 넘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책으로도 썼어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고 교제하는 영적 행위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기도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경험한 영적 지도자의 코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수준에 오르지 못하기에 형통한 삶과 평안한 인생은 그림의 떡일 뿐이죠. 기도에 대한 책들이 시중에 적지 않게 나와 있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만한 매뉴얼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기도에 대해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소개하는 책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꼭 끼고 다니며 필요할 때 지체 없이 찾아보는 매뉴얼만 있다면 어두웠던 영혼을 환하게 밝아지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우리의 영혼의 등불을 밝힐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성경적인 기도 가이드